스코어는 7대 10. 어떤 포인트를 좀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얀 공이 장쿠션에 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예. 빗겨치기를 하기에도 사실 불편한. 빗겨치기를 했을 때 하얀 공이 다시 빨간 공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빗겨치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이제 되돌아오는 선택을 받다가 예. 지금 쓰리뱅크. 오! 들어갔어요! 네. 야 팔라솜 선수. 아 지금 이 쓰리뱅크 어려운 각도를 또 해결을 해내네요. 와 주점 없이 바로 스트로크를 이어갔는데 여기서 그리고 두께가 너무 잘 맞아서 예. 끌림이 좀 생겼거든요.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야 제대로 네. 성공합니다. 참. 자 포쿠션 라인 돌아서 네. 동점을 만드는 하비에르 팔라손 10대 10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성공을 해주는 모습. 이렇게 되면 뒤에 쫓아오던 선수가 사실 마음이 더 편해지거든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공이 열려있는 팔라운 선수 5 쿠션. 오! 빠져나갔습니다. 와. 안 맞았어요. 야 여기서 역전은 하지 못했고 동점에 아, 그치고 말았습니다. 절묘하네요. 야, 본인도 웃어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팔라움 선수는 득점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맞고 지금 단공 배치가 어떻게 쓸까를 보고 있었는데 예. 지금 여기서 공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으로 나가는. 야. 네 이렇게 뻗어주다 보니까. 또 이런 장면은 경기를 더욱더 재밌어지게 예. 네, 해주는 장면인데 3세트는 그야말로 사생결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3세트 경기. 상당히 오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뱅크샷 시도를 오. 하네요. 오! 들어갔어요! 네. 제대로 성공합니다. 다시 리드 잡는 김재근. 야, 정확했네요. 아, 재밌어집니다. 네. 지금도 한 점짜리를 우선 뭐 노리고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배치로 보였지만 예. 김재근 선수가 과감하게 뱅크샷 도전을 했고요. 또 성공을 해냈습니다. 얇은 두께로 자 정확하게 네. 제2목적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3점 테이블이 부드럽고 매끄러울 때는 또 이런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마지막에 짧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시도를 하죠. 여기서 뒤돌리기 짧게 자, 살짝 꺾어주면서 좋은데요. 다시 네. 한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3세트 세 포인트 마지막 배치까지 네, 우선 만들어놨습니다. 네. 팔라손 선수 입장에서는 도망가면 쫓아가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포인트 주면 정말 굉장히 아쉬울 그렇죠. 느낌을 갖겠습니다. 다 쫓아오고 그리고 오히려 팔라운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뭐 잘 친 공이 아깝게 빠져나가면서 지금 자, 김재근 선수가 먼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부드럽게 시도했는데 마무리가 자 마무리가 되네요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김재근 선수가 3세트를 가져옵니다. 아, 또 오늘 가장 치열했던 세트가 이 3세트에서 예.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두 선수 다 정말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중력도 굉장히 높았고요. 달아나면 쫓아가고 달아나면 쫓아가고 두 선수의 예, 이 추격전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또 김재근 선수가 저 이제 팔라운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세트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2-1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빗겨치기 앞선 뭐 비슷한 상황에서도 짧게 진행이 됐잖아요. 네. 두 번 다 좀 해결을 못하는 너무 끝 지점에 있는 공을 지금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회전 살아있죠. 네. 점수로 연결됐습니다. 그런 선택에서 득점이 안 되고 네, 팔라운 선수는 또 아주 어려운 공을 끝까지 네, 스핀볼로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오픈 브릿지에서 네, 이 공을 성공을 해냈습니다. 코너 돌아서 득점. 자, 팔라손이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4세트 희망이 보이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손. 자, 이기기 위해서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면 안 되겠죠. 충돌도 뭐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거기에 득점까지. 자, 뒤로 돌려서 득점. 네. 다시 동점 만듭니다. 자, 차분하게. 크게 앞돌리기 포쿠션. 오, 라인이 좋아요. 자, 가는데요. 네.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으로 재역전 김재근. 아, 중요한 순간에서 지금 이 공을 또 풀어내면서 예. 김재근 선수 자,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자, 다음 공은 또 뒤돌리기. 코너 쪽으로 돌아서 득점. 네. 됐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김재근 선수입니다. 저 빨간 공의 위치가 뒤쪽으로 좀 득점이 어려워 보였는데 예. 다행히 득점이 됐고요. 김재근 선수가 앞선 5 쿠션 한번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직접 시도를 했는데 예. 득점이 안 됐고요. 오. 투뱅크를 한 번 더 시도하네요. 자, 맞고 오! 네, 이번에는 득점이 됐습니다. 네. 14-14 동점. 자, 경기를 5세트까지 끌고 갈지. 아, 오히려 더 어려웠던 투뱅크를 이 정도 스피드에서 맞춰내는 아, 참 대단한 배짱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선택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렇죠. 네. 득점이 안 되면 뭐 다음 공을 거의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찍어치기 여기서 네. 자, 내려오는 각이 아, 장쿠션 쪽이었어요. 그리고 자, 김재근 선수에게는 원뱅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표정만 보면 팔라손 선수는 할 거 다 했다. 약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거든요. 매치 포인트. 뱅크샷 네.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김재근 선수가 하베르 팔라손을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 아 투어에서는 두 선수 또 첫 맞대결이었는데 네. 아 김재근 선수 정말 어려운 경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에 네, 이 원백크 들어가는 순간 아, 정말 짜릿한 또 그런 승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또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확실한 득점이 되는데 그렇죠. 김재근 선수가 또 예민한 두께를 맞춰주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팔라온 선수에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또 시작이었고 예. 참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또 승부였어요. 그렇지만 3대1로 김재근 선수가 오늘 승리를 했습니다. 네.